아, 반갑습니다. 골드가 반토막이네? 아, 요번에 새로 나온 카드야, 이거? 낫배드, 낫배드. 요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남바절 전에 쓰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서폿은 일단은 이거 무조건 하면 될 듯. 골드 깎은 거에 대한 이제 대응책으로 해놓은 거네. 이러면은 한 주 더 빨리 졸업하던 건가? 분해 대상 일괄 가족. 드디어 상자 개봉수 패치했네. 요거 좀 편한 듯? 물품 수령 후 자동 삭제. 로아원에서 언급 안 한 것도 많이 해줬어. 이다님 비밀룸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 맞다. 야 그 뭐 아 보너스 룸이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 세 개 사면은 이거 주고 이렇게 세 개 사면 이거 주고 이렇게 세 개 사면 이런 거 준다는 거 같은데? 특별히 뭐가 더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패키지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거 이득 맞냐? 아니 얘는 무슨 애를 갖다가 뭐 모자라게 해놨냐? 아니 귀엽긴 한데 뭐 그런 거예요. 캐릭터 뒤에 숨어있는 사람은 다디털 숭숭난 30대 아저씨, 편의점에 소주 한 잔 먹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셈. 아크 패스로 받는 거는 여자 버스커 줄게요. 귀엽긴 해. PC방 아바타요? 야 이거 뭐냐? 아니 휴바 아크패스로 쳐줄게 이게 왜? 이거 PC방 근데 선생님들 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아크패스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바타를 존내 잘 만들어 놓은 걸 왜 여따 놓았냐고 이 운영자 쉑들아 진짜. 아니 저것도 팔아. 돈을 쓴다고 하는데 왜 안 파는 거야? PC방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아니 하면 안 되나? 오 요거 좀 이쁘네? 아니 수바 운영자 선생님 검정 깃털 이동 효과 했는데 배경을 검정색으로 하면 수바 이게 보입니까 지금? 똑바로 합시다. 요것도 싹 뽑아서 모아놓고. 우와 야 잠깐만. 아 야 이거 PC방 가야긴. 예 뭐 하십니까? 그 죄송한데 20일만 PC방 좀 다닐래요? PC방 혼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PC방 이벤트가 있는데 아바타도 괜찮고요. 100시간인데 하루에 5시간 채울 수 있어서 20일만 가면 되거든요. 예예예. 진짜 악강보합니다. 저 진짜 이 악물고 여자 버스커 나올 때까지는 숙제 다 할 거예요. 만약에 안 한다? 슬프겠죠 그러면은. 어? 이다님 144호 주차해놓은 남모스커 있는데 얘한테 하익 줄까요? 아니면 슬레이어 기다릴까요? 하익을 어디에 줄 건지는 뭐 본인들이 판단해야지. 이번 하익은 하익 추천 영상도 안 찍은 그냥 캐릭터 설명회 정도만 좀 할 듯? 하이퍼익스 추천 캐릭. 이제 게임을 시작한 뉴비 기준이지만 성능 위주예요. 버스트는 뭐가 어렵다 저쩌다 뭐 이런 말 하지마. 요 정도로 설명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뭐 사람에 따라서 추천하는 캐릭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추천할게요. 저는 이 정도 추천하고 이 중에 블레이드 소서리스 서머너 같은 경우에는 본캐보다는 부캐 쪽으로 가가지고 힘을 좀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블레하고 디붕이가 안 들어갔는데 걔네 두 개는 왜 안 넣었냐면 캐릭이 무거워가지고 호불호가 좀 세게 갈리더라고. 성능을 떠나서 걔네 두 개는 그냥 언급 안 했어요. 그냥 이 정도라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나 싶다? 여기서 이다픽. 가성비 좋고 스피디함 단단함. 이건 진짜 국밥이라 이거 세 개가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진짜.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픽을 해서 스타팅 끊는 게 좋아요. 특허 1격하고 5인함인데 1격 같은 경우에는 내실이 조금 필요해. 내실이라고 하면 풍요룬이나 좀 이런 게 필요한데 풍요룬 안 들어가게도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스킬 사이클을 구성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컬을 만약에 뉴비가 시작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5인함으로 추천드립니다. 진짜 엄청난 해자 캐릭이에요. 그리고 블레이드 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쌓아서 때리는 애예요. 스택을 얼마나 빨리 채우냐가 관건이고 스택을 채워서 백을 무조건 쳐야 돼. 버스트가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특화 세팅이기 때문에 초반에 가격도 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틀마스터인 경우에는 밑에 제 픽에 들어가 있죠. 진짜 해자입니다. 저거는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처음에 배마로 시작해가지고 배마한 거 후회하는 사람은 세팅하는 애 피곤해서 혹은 누킹 데미지를 못 봐서 아쉬운 거 그거 말고는 없어.
인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충단이 너무 느려서 답답하지 않을까요? 최수는 빠르지만 너무 데미지가 약하지 않나? 배부른 소리입니다. 인파는 둘 다 괜찮습니다. 크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클래식한 캐릭이어가지고 약간 재미 요소에서 단점을 부각시킬 수는 있어도 뭐 인파는 크게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파는 변신류 캐릭 충분히 하고 유산승 쟤네는 성능이 무슨 압도적이다 뭐 그런 것보다는 돈 들어간 거 대비 초반에 딜 뽑는 게 편해요. 그리고 좀 안정적입니다. 이제 저 친구들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 저랩 기준에 특화 수치를 좀 신경을 쓰다 보면 돈이 은근히 깨질 수도 있다는 점, 그거 하나인데 많이 안 깨져. 그건 이제 좀 나중 이야기고 진짜 막 네, 이제 시작하는 뉴비 입장에서는 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머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소만 해봤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릿빠릿한 플레이. 근데 이게 서머너라고 해서 다른 게임의 서머너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게임의 서머너는 그냥 소설이사 하위 호환 느낌의 이펙트를 가진 1차 전직 수준의 마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능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캐릭이야. 근데 이펙트를 기대하고 서머너를 키우시려는 뉴비분이 계신다면 저는 말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술사 질풍 지금 인벤픽 너프 1순위 캐릭이에요. 그 정도로 다채로운 장점이 있는 에임, 상당히 스피디하고요 셉니다. 뉴비가 하기 정말 좋은 캐릭인데 이 캐릭의 최대의 단점은 돈이에요. 돈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1월에 발표했습니다. 물론 돈이 덜 들어가는 질풍 1세팅의 각인 세팅도 있긴 해.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고대 가면은 각인을 좀 손봐야 될 때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화 소설이스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황티어죠. 얘도 황인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가진 게 딜 뿐이야. 던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 점화 소설이스를 잡잖아? 딜을 잘 못해요. 캐릭이 개세면 뭐합니까? 살아있어야 쎄. 맞춰야 쎄고. 근데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 뉴비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에 성능하고 이다픽을 적어놨지만 정답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아. 하이퍼X로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분은 제발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진짜 제발. 성능은요 어차피 돌고 돕니다. 1월에 밸런스 패치 잡혀있어요. 성능 보다가 저기 위에서 픽해준 거 찝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너프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캐릭인데 그 캐릭이 상향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캐릭을 이번에 하이퍼X로 픽을 하시는 분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이거는 진짜 불변입니다. 이건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자, 돈벌이 골드용 배럭이야. 뉴비 입장은 아니고 약간 이제 고인물로 가는데, 참고로 배틀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견적을 냈을 때 얘는 그래도 한 5만 골, 7만 골 나왔고요. 오이스커 같은 경우에는 11만 8천 골이 나왔는데 그 중에 11만 골이 악세 하나, 직각 악세 값이었어요. 직각 악세가 사실 500골이면 8,500 골이었을 거야 아마. 진짜 존나 싸요 진짜 이 두 개는. 아, 충문이가고 유사는 묵자. 얘네가 직각 악세가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하거든, 고특화라서. 사실 이거는 조금 유머긴 한데 이 유산 스카 같은 기술 스카를 한다면 유물 악세 맞추는데 800골 들어갔니? 뭐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1월에 벨페 전까지입니다. 1월 벨페하면 이거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미 볼 거면은 딜 재미, 버스트, 빠른 거, 대마, 질풍, 리퍼 칼창, 그냥 외형적 재미, 디트. 외형적 재미에 왜 건술이 없냐는 질문이 지금 다섯 번째 올라왔는데, 건술은 외형적으로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쁘잖아. 볼만한 거지. 디트는 볼만한 게 아니라 쟤는 웃기잖아. 그냥 뭐 하다가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어디 낙사당하고 뭐 날라가고 속박당하고 막 유머러스한 재미가 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요 정도. 이 외적인 캐릭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제 주관적인, 제가 게임하면서 느낀 거고요. 이 외에 뭐 다른 캐릭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아, 이제 여기서 논외로 서포만 좀 별도로 한번 해줄게요. 다 해도 됨. 근데 고렙 갈 거면 지금은 도화가 추천드립니다. 보정용 키울 거면 홀리 추천드리고, 고정팟 있으면 바드 좋음. 근데 진짜 까탈스럽게 좀 티어를 굳이 나눠보면 이거지. 근데 서포스 다 괜찮아요. 도화가든 홀리든 바드든 장단점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사람 피지컬이랑 뇌지컬이야 진짜로. 서포스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방금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이거는 좀 믿을만 하실 거예요. 어느 방송을 가도 아마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실 겁니다. 개인적인 주관보다는 보편적인 어떤 내용을 썼기 때문에 보고 하셔도 될 거예요 이거는. 이모티콘이요? 나 받았어. 아니 카톡 이모티콘을 받으면 뭐하냐. 카톡을 안 하는데. 햄버거 이모티콘은 쓸만하겠다. 엄마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이거 하면 되겠네. 아들 밥 먹었니? 아들 이번 명절 때 집에 올 거지? 하면 이거. 햇님 곧 입대합니다. 로하다가 군대 간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보석을 나한테 다 주고 가. 이거 보이지? 이 사람 지금 군대 갔거든? 보이죠? 이 사람 방금 입대해가지고 야 이거 보석 받았으니까 그냥 저기나 가자. 하리약한 가실 분 오세요. 하리약한
이다님 이번 일약한 부상 청골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치 뭐 그런 거죠. 제가 방송하다가 이다님 호텔 가서 호캉스나 즐기고 오세요 하면서 이제 1,000원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이다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호텔 가셔서 호캉스나 즐기고 오세요. 네, 1,000원어치 즐기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저도 안 갈 거면. 안 가지 당연히. 아니 미쳤다고 수바 호텔에 몇십만 원 내면서 잠을 거기서 자냐. 집에서 자고 남은 돈으로 수바 보석 사는 게 개 싸비득이죠? 잠은 길바닥에서 자도 쾌적해.